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주를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이 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밝히 경청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이적, 7대 이적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 특별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적에 관한 이적이 특별히 이 신유의 이적, 신유에 관한 이적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메시지로 나오게 될 것인데요. 먼저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선 이 갈릴리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이적도 저번 시간에 봤던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고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가, 자,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이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첫 번째 제목으로 설정해 보았는데,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였고 바로 이 지역에서 열한 제자가 택함을 받았고 바로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바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팔복,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팔복의 말씀이 전해진 장소이기도 했고 바로 이 지역에서 제자들의 택함을 받아서 소명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봐보면, 자,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갈릴리까지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역하면 갈릴리 하면 갈릴리 바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이 우리의 연상이 되는데 왜 이 복음서에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의미로 되는가? 왜 이스라엘이 하도 많은 지역 중에 왜 이 갈릴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택함을 받았느냐? 이거 의미를 우리는 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우리는 이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입니다. 자, 이사야 9장에 봐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허감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에 접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요단 접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땅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멸시와 무시를 당하던 땅이었어요. 자,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감으로 상징되는 장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빛이 없는 장소였어요. 바로 이 허감, 빛이 없는 장소에서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허감에 있는 자, 사망에 가는 자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 납치셨고,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이제 허감이 없음이로다라고 복음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전에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심지어 사망에 거하는 존재라고 할 표현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곳에 바로 이 땅의 생명이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에게 빛과 생명과 소망과 꿈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었고 사망에 거하던 이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사야 9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다면, 자, 이곳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언젠가는 이곳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조상님 때로부터 거하여 왔다면, 과한 해석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곳에는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지만 바로 이곳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강남 8학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휴양탈라는 곳으로 갑니다. 도시로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미국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면 저를 포함해서 미국이 정말로 그늘지고 여기에서 포함하는 바로 그대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면 우리 한인들이 이곳에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여러 가지 삶이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왔다는 데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를 가고 자녀들이 이곳에 좋은 학군인 곳으로 몰리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방금 우리가 표현을 보았잖아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언젠가는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리라고 하는 이 신락 같은 이거 하나 붙잡고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갈릴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이곳에 납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자, 오늘 이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그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의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예요. 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지역의 그 분봉왕의 그 지역 분봉왕의 신하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고관 대작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모가 이 병이 들게 되면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죠. 왜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체면이 있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 당시에 이 병이 걸리면 당시 이 유태인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이건 뭔가 이거 죄하고 관계가 있다. 병이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되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어져요. 자,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남한 장군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는 아주 이 위대한 장군으로서 자존심이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줄 줄로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였죠. 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자기를 영접해 줄 줄로 알았지만은 오히려 저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아니 나 정도면 영접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로 정확하게 위치가 34km나 떨어지는 곳이에요. 자, 34km나 달려가서 고관 대작이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까지 달려가서 예수라는 그 유대인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아들 고쳐 주소서 라고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합력하여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또한 이 신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계에서 신유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주제를 공부합니다. 그 주제를 취급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보수신학계에서는 이적 종료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성경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한테 한시적으로 나타냈던 그런 은사들은 그런 이적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뭐 어느 한 부분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다 사라졌을까요? 과연 다 없어졌을까요?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가지 이적 중에 무려 자 죽은 자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특별한 이적이지만 그것도 신유에 포함을 시킨다면 무려 네 가지가 일곱 가지 이적 중에 무려 네 가지가 신유와 관계된 것을
사도 요한은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시간에 나는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소경이 또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꽃이만 이 사건을 합해서 이 일곱 가지 이적은 수많은 이적 중에 선택하고 선별하고 선별해서 뽑은 이 베스트 세븐 이적 중에 이 신유와 관계된 이적이 무려 네 가지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유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것을 기록해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데 무려 일곱 가지 이적 중에 무려 네 가지나 언급해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은 이 신유를 무시하고 왜 오늘날 이 신유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신학에서는 이것은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이 신유를 무려 네 가지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초대교회까지만 이 말씀이 유효하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요한복음은 저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유의 말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특별히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그 현장 사역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역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곳곳에 신유의 은사자들이 있어요. 자, 신유의 은사자들도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100% 병을 다 고치는 신유의 은사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자기도 믿음 있어야 신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도 믿음 있어야 신유 은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 있다 할지라도 100% 병을 고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유 사역자도 믿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 이 신유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환자 쪽에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신유 사역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환자 자신이 믿음이 너무 없다면 환자 자신이 전혀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일어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신유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중보 사역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환자의 순종 이렇게 세 부분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신유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일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정말로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위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 하나쯤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학이 발달해야 돼요. 전부 다 아픕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삶의 구조가 우리 몸을 혹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까지 돌아보고 의사들은 병의 근원을 우리의 환경, 삶의 방식, 어떤 그런 형태,
눈까지 보지만 우리 성경의 눈은 그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의 삶과 삶의 성실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전체적을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면으로 이 질병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질병의 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명하고 우리 믿음에 적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요, 특별히 이 본문에 봐보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제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이 자기 아들의 상태는 거의 죽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이 바로 위중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시한 조건은 내려오셔서, 내려오라는 말은 시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의 제약. 이 환자는 가브나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34km나 떨어진 곳인데, 34km를 달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공간. 그런데 공간이 떨어지면 34km라는 이 거리를 달려가려면 당시에는 교통수단으로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의 상태는 위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초고속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달려오시기 도착하시기 전에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다투고 있는, 시간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숙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병이 위중한 이런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투어서 이 문제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요청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식은 이것조차도 없으면 아예 믿음을 갖지 않는다. 적어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믿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 말씀 속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49절에 신하가 가르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게 죽기 전에 내려오라 말은 시간을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 공간의 문제, 34km 떨어진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어쨌든 간에 시간과 공간의 이 문제를 당신께서 알아서 해결하고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빨리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가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왕의 신화에서 본 네 단계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의 신화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듣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다를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자 갈릴리 가나에서 이적을 첫 이적을 보여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서 듣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요청인데 이 요청 속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라는 숙제도 동시에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요청함에 예수님은 바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책망을 받았을 때, 자, 아니 지금 내가 명색이 고관대작인데 여기까지나 찾아와서 당신한테 요청하는데 나를 책망해? 나를 무시해? 라고 이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그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내렸을 때, 자,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말씀을 내렸을 때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내리고 갔다. 자, 여기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사람은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4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고관대작이 그 유대 그 시골촌에 그 청년에게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은 아직도 이 첫 번째 단계에서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말부터 먼저 앞세우시면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안 된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고 갔다는 얘기는 신유의 메시지,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직도 이 단계에서도 심지어 말씀을 믿었고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 2절 밑에 이 단계에서도 아직 이 사람을 상태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 것이지. 자,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여전히 성경은 이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실을 믿고 어떤 사실을 안 믿는데 어떤 사실을 좀 믿었다가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아직도 성경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갔다고 했지 아직은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직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50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자, 아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 아이가 살았다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했고 아직 안수도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내 아이가 살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아,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왔는데 이게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나왔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마 아이가 이제 나을 때 됐으니까 나왔겠지. 응?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낳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나을 환경이 됐거나 나을 때 됐으니까 나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은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다시 말해서 그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과연 이 신유의 역사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아직 내려오지 안수를 한 적이 없는데 과연 이게 예수님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환경이나 어떤 때가 돼서 저절로 나온 것인지라고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병이 난 시간이 언제냐? 그 언제냐를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간에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신유를 처음만 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유를 처음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저절로 고치신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규명하십시오. 그게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밑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려봐도 부인을 못하실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 요한복음에 언급된 이 일곱 가지 이적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적만 고르고 고른 거예요. 신유의 이적은 타종교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의사들이 어설러도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에 얼마든지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를 이적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골라진 이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은 체험하고 벌써 아들이 낳았다는 걸 체험을 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뭐가 확인이 되었는가 하면 자, 먼저 예수님에게 내준 숙제가 시간을 다투는 것이었고 공간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으로만 전했는데 시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아이가 고쳐졌다는 사실이 체험되어졌고 확인까지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확인한 거예요. 내 아들이 병이 고쳐졌다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아직도 성경은 이 사람은 아이금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일반 교회에서 이 정도로 체험을 했으면 벌써 신유 간증자가 돼서 간증 집회로 온 세상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자, 내 아들의 병이 들었는데 내가 달려가서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까지 내려와 보지도 않고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그걸 믿고 갔더니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아서 그걸 확인했더니 아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간에 내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시와 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라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간증집필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직도 이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끝된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될 때 자기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가족까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병이 있으면 누가 제일 가장 잘합니까? 가족이 압니다. 자, 제가 수없이 환자 신방을 다녔지만 가장 방해 요소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오랜 병 때문에 가족은 머릿속에 우리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불가능해. 의사도 손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고쳐져? 저 어떤 교회 목사님이나 신위 은사자가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다 해봤어. 다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와봐야 헌지대야 사람만 귀찮게 그냥 가시오. 이렇게 거부를 제가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 사실을 확인까지 하면서 이제는 믿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성경은 이 사람 보고 믿었다. 믿게 되었다. 자,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제 믿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 1단계에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믿은 사람 아닙니다. 2단계에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신유 처음에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다. 많은 신유 제패에서 처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정말로 체험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야 비로소 믿은 것이지 여기까지는 2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간증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10년 뒤에 그 사람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믿은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이런 역사가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의문을 던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은 성경에서 다시는 이 사람은 등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믿고 회개해서 열두 제자 반열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어떤 곳에서도 이 사람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 이 사람 역시 아직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강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결국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7대 이적을 경험하고도 7대 선언을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7대 이적을 보았고 7대 선언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십자가에 잡히 주실 무릎에 다 부인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믿었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냐?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보혜사 성령의 보정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도움을 받고 보혜사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진정으로 그가 믿음이 있는 그가 나야 그가 진정으로 믿는 자예요.
오늘날 얼마나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성령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그 신유의 모든 전후와 사정을 깨닫게 해서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람도 언제든지 후에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아 옛날에 갖고 있던 신유 다 까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고도 나중에 다 잊어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지속적인 도움과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믿음은 까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단순히 처음에서 끝이고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된 성도의 정도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제가 1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게 만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와 그 신앙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까지 열어져 치는 것이 요한복음이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단순히 내가 뱅고침을 채면서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그 아픈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를 배척한 고향에 주님은 가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자 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은 무슨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로 가지 않냐고 도시로 찾아갑니다. 파라꾼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사망의 그늘진 땅 척박하고 무엇이 당하고 어렵고 힘든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배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갈릴리로 갔더니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고 있는 지상명령을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지상명령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척박하고 어려운 힘든 곳으로 가지 않냐고 파라꾼이나 찾아다니고 초대행교에 아주 시장 탈려는 곳을 찾아가면 거기는 예수님이 사명을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지 않은 장소 아무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바로 그곳에 가서 이 열두 제자들은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언젠가는 이 바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지만 실제 이적을 보고 실제 선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제자들은 또 하나의 갈릴리를 찾아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가 그리라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온
온 지구상에 있는 갈릴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셨던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별이라 바로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만나 주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릴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으로 일관한다면 이곳에 예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릴리 밭이 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는 사망의 그늘진 자에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공을 초월한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며 그 체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확실한 보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크단나게 만드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여기서 원하는 믿음의 수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깨달으시고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이 믿음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의 인상이 그러했습니다. 정말로 사방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저희들 마음속을 갈릴리 땅으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제2의 제3의 갈릴리를 찾아 나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하고 넉넉한 데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